오빠. 네. 네? 생방송이요? 진짜요? 네.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대박. 생방송? 네, 알겠어요. 뭐예요? 일단 멤버들이랑 얘기해볼게요. 생방송인데 근데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18일 날 이렇게 앨범이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네이버 뮤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지. 그게 방송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아예 생방송이요? 우리가 생방송을 해. 내가 너. 야 그럼 예린이 완전 처음 아니야? 맞아. 예린이는 완전 처음 소개해주는 네. 방송이 되겠네. 준비한 거 있니? 잘해야겠다. 생방송 잘 자신 있어. 네 정말 아니? 이게 방송이 쉬운 줄 알아?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시 등장.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생방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제 떨리잖아. 너무 떨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스럽게 뭔가 소개 카메라를 보면서 덜 어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거 진짜 못해. 셀프캠 이런 거. 셀프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막 애들이랑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 막 하는 거. 네. 아,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보여주기. 고요 1번. 나오겠죠? 와 이쁘다. 완전 영혼 없네. 다시 말씀해주지 못해. 와 이쁘다. 궁서체로 써주세요. 이쁘다. 와 예쁘다. 예쁘다.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You are all I want and all I worship and adore. 네,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당연히 좋아하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쵸. 팀의 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쵸. 아, 영어는 yes, English. Yes, yes. yes. I speak English. 맞아. 일단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람. 이쁘게 이쁘게 나와. 뭐야? 찾아. 안녕. 와 와. 안녕.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너도 고기를 좋아하니? 아니야. 이런 이미지 말고. 아 진짜. 빠밤. 안녕하세요.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소녀에서 여인으로 돌아온 여자 박수영입니다. 취미는 이렇게 조용히 하고 웃지 마, 웃지 말고 조용히 해야 돼. 아, 저 트로트에도 욕심 있죠. 나 진짜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레드벨벳의 저희들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정말 카메라 선생입니다. 카메라 잠시만요. 이제 애교도 잘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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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띠띠 보고 먹고 싶어요. 또 이기는 그런 거 못하는데. 제 취미는요. 저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혼자 노래방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정단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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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진짜 빨개지네. 네, 저는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방에만 있어요. 네, 네 방에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저 개인기 하나밖에 없어요. 친구야, 도라에몽 친구야. 와.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예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리다. 고급하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우리 막내니까 우리 막내 애교 한번. 예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뿌잉뿌잉. 엄마가 와. 와. 뭐야? 귀엽다. 귀엽다. 그럼 우리 다른 거. 다른 것도 해 보자. 다른 거? 아, 요새 그 얼굴 몰아주기? 안 내면 인가봐요. 마이보. 아 이거 어떻게 귀엽다. 잠시만. 저희가 귀엽게 얼굴 드릴까요? 나는 걱정이 없다. 아니야 이거 한 번에 확 하고 끝내야 돼. 갈까요? 갈까요? 우리 셋은 이렇게 괜찮은 거죠? 뭐 살아남는 거지. 살아남기. 아 잠시만 나 수위 조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을 본인들이 해주세요.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이런 모습 애가 몰아주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니 아니 못하 이상하면 편집. 알겠습니다. 하나.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아, 이 느낌이야? 알았어. 이런 느낌이라도 보려고.
부를게요. 내나 와우 와 나 내가 쳤어요. 큰일 어, 야, 네 없어. 와 나 미쳤네. 와 나 진짜 빨리 빨리 간다. 나 진짜 나 걸린 줄 알았단 말이야. 어 잠깐만 무서워. 에이, 떨어져 있을래. 한준신 때리십시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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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개인기 가장 많이 보유자는 거야. 개인기 같은 거 네. 혹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인기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어? 멘트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냥 그래? 즉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멤버들끼리의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 뭐 재미없는 그냥 뭐 아이스크림 CF를 찍었는데요. 아이스크림 가짜였대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멤버들의 리액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컴백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관리랑 잘하고 잘하고